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의 지원 동기와 포부를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항목에서 우리은행의 지원 동기는 무엇이며, 이건 지원 동기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행 후 지원한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이를 위한 단기적 계획,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지원 동기와 포부를 함께 준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기 전에 먼저 이미 작성해 놓으신 글이 있다면 해당 작성하신 글을 여기 있는 셀프 첨삭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은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역량이 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은행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따라오시면서 체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소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번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지원 동기와 포부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해볼게요. 먼저 포부, 길게 설명되어 있죠. 단기적인 계획, 꿈. 꿈은 조금 장기적인 걸 의미하고요. 단기적인 계획은 정말 말 그대로 입행 후 1, 2년 내에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를 묻는 거죠. 자, 작년 항목에도 계속 있었어요. 작년에는 아예 장단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부라는 건 앞으로 할 일을 묻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 업무. 그러면 앞으로 개인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IT 디지털 WM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영업점 근무를 어느 정도는 경험을 하실 거고, 그때 경험하시게 되는 게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디지털이어도 같아요. 디지털이면 방식만 바뀔 뿐이에요. 여전히 디지털이어도 앞으로 예를 들면 외국인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이 아직은 특화된 상품이 없는데 외국인들을 위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 전반적인 여신 체계를 내가 구성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꿈과 포부를 고객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디지털이라고 해서 고객을 안 만난다고 해서 포부가 고객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행의 소리뱅킹, 디지털 직군이 만들었겠죠? 디지털 직군이 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죠. 그쵸? 그 소리뱅킹을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디지털 직군.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IT 직군. 그리고 그걸 고객과의 접점에서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소리뱅킹이라는 새로운 음성인식 뱅킹이 나왔는데요. 고객님, 그동안 화면이 작으셔서 불편하셨다면 이제 버튼만 누르고 이야기만 하신다면 송금해 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송금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개인 금융 직군이겠죠. 그러니까 개인 금융 직군, 기업 금융 직군, IT 디지털 모두 다 고객에 대한 이해는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의 인재상에는 항상 우리 은행의 핵심 가치 네 가지 뭐요? 찾아보세요. 면접에 가면 시험지 같은 데다가 쓰게 하기도 합니다. 2018년도, 2017년도에 간혹 이제 인재상 쓰게 하고 핵심 가치 쓰게 하고 그랬거든요. 제 영상을 보고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은행의 인재상이 디지털이고 IT라고 해서 고객 중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서 일단 1번에서는
어떤 직군이든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우리 은행에 위비톡이라는 앱이 있죠. 나는 외국인 고객에게 위비톡의 번역 기능을 통해서 급증하는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포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이게 좋은 포부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는 외국인 고객의 이야기가 들어갔죠. 고객의 니즈. 외국인 고객이 의사소통이 불편해서 한국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시는데 그 부분을 내가 위비톡을 활용해서 외국인 고객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 이러면 일단 고객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고객의 이야기를 넣기 시작하는 게 포부를 작성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나요? 그럴싸해 보인다면 여러분은 방금 전 강의에서 제가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과 개인금융 직군을 구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보신 거죠. 제가 개인금융 직군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건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이 아니라 개인금융 직군이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개인금융 이거 말고 이 전체 달을 우리 은행에서는 개인금융 직군이라고 해요. 그 안에 이렇게 채용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르는 행원을 뽑을 때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텔러 직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텔러 직군은 연봉이 조금 낮고 일반직은 연봉이 좀 높죠. 상승률도 가파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보통은 이거고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이 내용 봤을 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 맞아요? 개인금융 직군에 맞아요?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에 맞죠? 이 내용을 만약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해야 디지털 직군의 포부가 되는 거고, 외국인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해 나가고 싶다라고 해야 개인금융 직군에 대한 포부가 되는 거죠. 여신과 외환 업무를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은 거의 안 한다. 개인금융 직군은 다 한다. 여기서 IT랑 디지털이라고 해서 여신과 외환, 난 상관없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IT랑 디지털에 가서도 하는 일이 결국은 디지털 직군으로서 방금 이야기 드린 외국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외국인들을 위한 위비톡의 번역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모두의 공통되는 이야기다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살짝, 아주 살짝만 제가 빠르게 IT 직군과 디지털 직군을 비교해 드리면 디지털 직군은 없는 걸 만들어요. 과거에 소리뱅킹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소리뱅킹이라는 게 나왔죠. 누가 한 거예요? 없던 거 만든 건 디지털 직군. 있는 거를 개선하는 건 IT 직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주로 이들은 회원역 인근이나 아니면 상암 IT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있는 걸 개선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시면 어떤 컴퓨터로 단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업무 처리하는 걸 보셨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있는 걸 개선하는 거. 그런 게 예를 들어서 환율이 막 최근에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급변동하는데 그때 이제 그 IT 직군분들이 그 환율 IT 시스템들을 개선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환율, 직원이 원하는 환율로 환전을 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뭐 처리가 더 빠르게 되게 해서요. 그런 건 IT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있는 걸 개선하는 건 IT, 없는 걸 만들어 나가는 건 디지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아주 자세하게 논하는 건 너무 강의에
방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포부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포부가 되는데, 은행에서 고객은 여러 가지 고객군이 있죠.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한 외국인, 고자산가, 쉽게 말하면 부자, 그 다음 고령층, 그 다음 기업 고객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은퇴 예정자들, 기관 고객들, 사회초년생들, 여러 가지 고객군들을 카테고리, 유형화하면 이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요. 자, 여기서 방금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고객의 니즈를 이야기하고 그 니즈를 내가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로 채워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포부가 되는데, 그게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 쪽에 수신 넘으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이 정도로 되면 점수가 높아지다 말겠죠. 여신이나 외환 쪽으로 갈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수신으로 간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MMDA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든, 고객의 이야기, 그 다음 상품 혹은 서비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포부라면 방금 위에서 자수 항목을 다시 보면 우리 은행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포부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말할 때는 왜 이 포부를 우리 은행에서 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 은행은 외국인에게 금융 플랫폼을 넘어서 생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비톡을 통해서 단순히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번역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생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해 나가고 싶다. 아니면 외국인들을 위한 외환 통장을 통해서 기본적인 환테크를 제공해 나가고 싶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부는 어떤 고객에게 어떤 니즈에 맞춰서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이야기하면 포부가 된다. 거기에 지원 동기는 왜 그것을 해당 은행에서 제공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면 지원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가 아니에요. 포부는 위비톡의 번역 기능을 통해서 외국인 고객 에게 만약에 편의성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지원 동기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초동 지점의 땡땡 계장님이 진심으로 어린 모습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 역시도 진심으로 따뜻한 금융인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우리 은행에 지원하게 됐다. 이런 건 포부랑 지원 동기가 이어지지 않죠. 은행이 원하는 방향의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땡땡 지점의 방문 경험을 지원 동기로 쓰시는 것은 주의하셔라. 포부와 이어지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 고객을 중심으로 적어라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고객 중심으로 적으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포부를 작성을 하실 때는 우리 은행의 단점과 함께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은행에는 아직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없는데, 내가 이 부분을 개인금융직군으로서 일을 하면서 향후에 구축해 나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은 신용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200만 명 시대에 이르렀고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줄 은행들 대부분이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 송금 서비스에는 편리성을 높여 외국인 고객 끌어들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신용대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 중이다. 자, 이 부분을 누가 극복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개인 금융 직군 분들과 디지털 직군 분들이 해나가야 될 일인 거겠죠. 외국인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합당한 금리를 외국인들이 지불하게 된다면 은행도 좋고 외국인 고객도 좋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갈 수 있겠죠. 외국인은 지금 당장 전셋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좋게 되고, 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좋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동반성장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고객도요,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건 굉장히 단편적인 것들이고, 외국인도 적응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외화 예금, 꼭 원화로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기업에 일하시는 한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달러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달러로 받는 급여를 일단은 외화 통장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환율이 나에게 유리할 때 원화로 바꾸어야 KRW 원화가 들어오는 금액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외화 예금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 중에서 누군가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니즈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객의 니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작성하신다면 훨씬 차별화되고 좋은 자소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외국인도 굉장히 뭐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이제 거주를 쭉 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 따라서 금융 니즈도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외국인, 외국계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특히 지역 인재 중에 원곡동 일대가 외국인 특화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은행들이 특화 점포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죠? 금융센터나 특화점포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특화점포가 여기저기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원곡동 일대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인 특화점포를 만들고 있는데, 그 특화점포에서 나는 외국인들을 위한 자산 관리를 제공해 보고 싶다거나. 그럼 벌써 시작 고객 중심은 외국인이지만 그 외국인을 상대로 포부는 외국인을 상대로 이러저러하게 자산 관리를 제공해 보고 싶다는 포부가 하나 나올 수 있고, 아까처럼 외국인을 상대로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외국인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따뜻한 금융인이 되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차별화되는 자소서를 이런 식으로 고객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IT 직군 분들 예시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으로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지역 인재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고객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지역 인재인 경우가 뭐 화성이나 수원이나 이런 쪽인데, 이런 쪽은 삼성전자, 수원 삼성이죠. 그리고 수원 삼성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고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많죠. 그럼 그런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니즈를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기업금융이라면 중소기업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니즈를 생각해 본다면 좋겠죠. 기업금융이어도 기업금융 반도체 수출하는 하청업체는 어떻겠어요? 만약에 수출하면 뭐 달러든 유로든 기타 등등의 통화로 자금을 받게 될 테니까 환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겠죠. 그럼 그쪽으로 기업금융분들은 또
호흡부와 지연 동기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한번 지원 동기까지 가는 예시를 들어 드려 보면 개인 금융이 많으니까 개인 금융으로 예시를 들어 드려 보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를 제공해 나가고 싶은데 과거에 내가 이러저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고객님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자산 관리를 안내하겠다. 플랫폼을 통한다면 번역 기능을 통해 언어의 장벽은 낮추면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 관리를 위비 플랫폼과 위비톡의 번역 기능을 중심으로 내가 해나가고자 우리 은행에 지원을 했다. 그럼 여기 안에는 지원 동기와 포부가 모두 들어있게 되죠. IT 분들도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게 지금 제가 이 단편적으로 외국인 관련 얘기만 드려서 그렇지 이 외국인 관련 예시만도 제가 몇 개를 드렸죠. 그럼 얼마나 수많은 포부와 지원 동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김 계장님의 따뜻한 금융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작성하셔도 사실 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붙는 경험을 이미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 지원하면서 토익 점수가 높았다거나 우리 은행에 지원하면서 학점이나 자격증이 많았다거나 기타 등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해서일 수 있고 자소서를 잘 작성해서 합격한 건 아니실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평가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죠. 자소서 이외에도 학점이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자격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타행에 비해서는 자소서의 비중이 조금 적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작성하시는 건 면접 준비로 지금 포부나 지원 동기는 사실 면접에서도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부분을 잘 해놓으셔야 단순히 서류가 아니라 면접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상품 혹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야기하는 게 포부고 그 포부를 왜 땡땡은행에서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게 지원 동기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비톡의 번역 서비스는 이런 거예요. 한글로 치면 영어로 가고 외국인은 영어로 치면 나한테 한글로 오고